It's the end of the weekend, but I still wanna turn up. Yeah, I still wanna turn up. All I want is to go again, but you ain't picking your phone up. Why you messing my head up?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구도로 지금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약간 썸네일 보고 깜짝 놀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다들 보신 것처럼 내일 전 남친을 만나러 가는 날이에요. 들으면서 약간 지금 머릿속에 물음표가 가득하실 거 저도 압니다. 약간 떨리지만 이렇게 피부 관리도 제가 진짜 열심히 그동안 해줬거든요. 제가 약간 전 남친을 만나러 간다고 일주일 내내 정말 열심히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피부 상태가 미쳤네요. 그래서 일단 내일 메이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기초를 간단하게 하고 좀 마스크팩으로 집중 관리를 해줄 거예요. 마스크팩 해주기 전에 제가 지금 간단하게 토너로 피부 결 정도만 해준 상태고 아이오페 레티놀 세럼으로 살짝 수분감을 주면서 집중 관리를 한 느낌으로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일반 수분 세럼을 발라도 좋지만 요즘에는 요 레티놀 세럼 바르면서 집중 관리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스크팩을 할 때는 저는 꼭 이렇게 좀 기초를 어느 정도 좀 단단하게 마무리를 해두고 마스크팩을 얹어주는 편이에요. 유효 성분들도 더 흡수가 잘 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가볍게는 기초를 좀 해주고 마스크팩을 얹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같이 좀 중요한 날 전날에는 이런 마스크팩을 해줘요. 비프로젝트 비긴 리프트 앤 체인지 마스크라고 이게 특수 제작된 탄력 마스크라서 얼굴을 좀 즉각적으로 리프팅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궁금해서 제 돈 재산을 한 마스크팩이거든요. 이렇게 얼굴에 맞게 붙여주고 이마도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제 다음날이 되잖아요. 얼굴 선도 조금 더 정리된 느낌이 들고 메이크업도 진짜 잘 먹더라고요. 이제 저는 너무 졸려가지고 또 내일을 기대를 하면서 자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일 만나요. 안녕. 부끄러워서 말을 제대로 못하겠어. 아니 막 이거 보면서 쟤 왜 저래 막 이러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여러분 진짜 너무 떨리지 않아요? 진짜 약간 이게 떨린다는 게 막 설렌다? 이게 아니라 아 그냥 되게 복잡 미묘해요. 첫사랑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뭔가 결혼을 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때보다 되게 많이 고치기도 했어요. 고친 김에 예쁘게 해야 또 좋잖아요. 그냥 오늘은 좀 자기 만족. 그리고 또 뭔가 그런 것도 있잖아. 우리 소중이 분들도 전남친 만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남친 만나러 갈 때 좀 따라해 볼 수 있을 법한 정말 예쁜 존예 메이크업. 일단 부끄러우니까 빨리 시작할게요. 이걸로 피부결 정돈 한번 해줄게요. 말 그대로 스킨 부스터기 때문에 모든 기초 단계 앞단에 써주면 그 다음 기초들이 피부 속에 흡수가 더 잘 되거든요. 얘가 세럼이지만 그냥 저는 토너처럼 이렇게 닥터로도 많이 써줘요. 오늘 또 예뻐야 되니까 오랜만에 만나는 거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또 잘 먹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지금 싱숭생숭해요. 뭔가 그때 당시의 추억들도 떠오르고 전남친이 봤을 때 얘 왜 이렇게 예뻐졌지? 싶을 정도로 후회할 만한 그런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스킨 부스터까지 딱 발라줬으면 이제 세럼을 발라줄 건데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이 세럼은 제가 작년부터 꾸준히 추천을 했던 제품인데 일단은 존예 좀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 들려면 모공 하나 없는 그런 피부여야 되거든요. 화장도 잘 먹어야 되고 피부도 정말 매끈한 그런 피부처럼 보이고 싶으면 그럴 때 이제 쓰시면 좋아요. 레티놀 세럼이지만 화잘먹템이에요, 진짜. 제가 실제로도 이거 한창 쓸 때는 로션 대용으로 메이크업 직전에 많이 발라줬었거든요. 제형감 때문에 메이크업이 잘 먹는다는 게 아니고 이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바운스 세럼이 7일 세럼으로 유명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일주일 만에 탄력 효과가 나타나서 그렇대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사실 이전에도 여러분 소개해드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창 정말 잘 쓰다가 이제 모공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잠시 안 썼었어요. 안 쓰다가 또 최근에 제가 일주일 동안 꾸준히 써보고 있었는데 확실히 너무 다르더라고. 로션 같은 느낌의 세럼 제형인데 제형이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바르기가 되게 편해요.
그리고 진짜 저는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이게 탄력은 물론이고 모공이랑 좀 피부 결까지 되게 쫀쫀하게 메워주더라고요. 사실 레티놀 제품이 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좀 진입 장벽이 높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럼이 제형감이 너무 좋고 저처럼 약간 개복치 피부들이 발라도 자극이 없어요. 근데 이게 심지어 레티놀 함량이 적지도 않거든요. 자극이 적다 보니까 지금처럼 메이크업 전에 데일리로 쓰기에도 너무 딱이에요. 대신에 이게 레티놀 제품이다 보니까 자외선이랑 직접적으로 만났을 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낮에 발라주실 때는 꼭 선크림이랑 같이 사용해주시는 거를 권장이 아니라 강요드려요. 그리고 제가 이 세럼을 좋아하는 이유가 탄력이랑 모공이랑 피부결이랑 주름까지 다 케어가 되는데 이게 보습감도 있어요. 올인원으로 뭔가 다 케어가 가능한 그런 세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시면 피부 너무 쫀쫀하게 물광 나는 거 보이세요? 7일만 꾸준히 발라보시면 진짜 저처럼 이렇게 속부터 우러나오는 이런 물광 피부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진짜 올리브영에서 1등 할 만한 것 같아. 요거 하나만 그냥 스킨케어 단계 추가해서 써보시면 복잡한 홈케어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올리브영 랭킹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10월 올리브영픽에 선정이 됐대요. 그래서 완전히 럭키비키로 좋은 혜택으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할인율이랑 혜택도 완전 최고인데 레티놀 세럼을 구매를 하면 되게 귀여운 스크런치까지 증정이 된대요. 이렇게. 그리고 10월 2일에 올리브영 오특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어차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조금 기다렸다가 10월 2일에 쟁이세요. 선크림을 발라줘야 되는데 제가 레티놀 바르면 선크림을 꼭 발라줘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같으면 세럼 후에 크림까지 발라줘야 되는데 이 세럼이 로션처럼 보습감 있게 마무리가 돼가지고 저는 진짜 피부가 건조한데도 미오금만 발라줘도 되게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거는 그냥 올리브영에서 보고 궁금해가지고 사봤거든요. 엄청 이게 약간 물막처럼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진짜 너무 촉촉해졌어요. 수분 선크림이 유기자차잖아요? 근데 제가 살짝 피부 예민할 때 유기자차 바르면 조금 뭔가 그런 반응이 오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 심하지는 않은데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을 조금 느끼실 것 같은 선크림이에요. 파운데이션은 오늘 또 피부가 예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꼭 그런 날일 때만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이 또 있어요. 웨이크메이크의 워터벨벳. 이게 기획 세트로 구매를 하니까 이렇게 세트로 오더라고요. 이 스파츌라 브러쉬랑 같이 썼을 때 궁합이 너무 좋아요. 브러쉬가 웨이크메이크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스파츌라 브러쉬라고 검색을 하셔서 구매하셔서 쓰셔도 돼요. 그리고 이 퍼프도 굳이 이런 퍼프 아니어도 그냥 집에 가지고 있는 퍼프랑 다 궁합이 잘 맞아요. 이 파운데이션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 컬러가 너무 예뻐요. 뭔가 되게 뽀얀 상아빛? 진짜 이 외매 파데만 바르면 사람들이 다 피부가 너무 좋다고 말을 해주기 때문에 오늘은 또 중요한 날이니까 치트키템을 써줄게요. 아니 근데 범위가 질투가 진짜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예상한 게 너무나도 쿨하게 전 남친을 만나고 오라고 할 줄 알았어요. 너무 단칼에 안 든다고 해서 약간 당황했어. 뭐지? 불안한가? 아니 제가 미간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미간에 보톡스를 받고 왔는데 크리링? 지금 그 사람 같은데 되게? 저 예뻐야 되는데 어떡하죠? 카바 프로 컨실러 00 라이트 컬러. 또 이런 세미매트한 피부 표현을 할 때는 잡티가 어느 정도 좀 커버가 돼야 예뻐 보이거든요? 조금씩 터치를 하면서 컬러감만 덮어준다고 생각하고 다크서클도 긁어주듯이 이 영역만 이렇게 터치를 해줄 거거든요. 이 애교살 부분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그늘진 곳만. 약간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이렇게 피곤해 쩔어있는 사람처럼 보이면 안 되잖아요. 난 여유롭게 살다가 널 만난 거란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다크서클을 좀 이렇게 뽀용하게 차오르게. 파우더는 바이유어의 세럼핏 루미너스 페이스 파우더. 촉촉한 파우더예요, 진짜. 좀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 발라도 부담 없이 바를 수 있는? 광이 죽어야 하는 부분? 다크 부분? 그리고 눈썹? 이게 진짜 발라보면 아는데 버섯거리는 그런 파우더가 아니에요. 피부 건조하신 분들은 이거 한번 발라보세요. 눈썹 그리면서 약간 살짝 말을 해보자면 전 남친이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잘생기기는 했어요. 저의 진짜 첫사랑은 아니지만 만났던 애들 중에서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소중이 분들이라면 전남친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만나러 가실 건가요? 다들 전남친이랑 뭐 대부분 좀 안 좋게 이별하셨겠지만 좋게 이별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그렇게 좋게 이별을 해도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제 주변에 많아서 소중이들은 어떨지 너무 궁금해. 일단 나는 지금 만나러 가니까 나는 할 말이 없네. 근데 이 영상 보면서 전남친을 추측하는 분들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일단 잘생겼고요. 근데 사실 소중이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쨌든 유튜브에서 보여준 남자친구는 한 명밖에 없으니까 제 전남친들을 다 모르잖아요. 말을 해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약간 그런 인상착의 같은 걸 말을 하자면 약간 모델상? 눈이 되게 깊고요. 웃는 게 예쁘고 강아지 같다고 해야 될까? 이거 약간 범위 시청 금지 걸어놔야겠는데. 아, 나 진짜 뭔가 근데 그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이는 느낌. 미안해. 엄마 미안해, 용서해줘. 첫 만남을 좀 말씀을 드리면 그냥 되게 처음 보자마자 잘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성격이 그냥 너무 착했어. 착하고 그냥 좀 귀엽게 생겨서 만났었어요. 그 친구랑 헤어졌던 약간 위기? 그럴 때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고 하니까 만났었는데 점점 뭔가 헤어질 때쯤 되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또 좀 예민한 성격이잖아요. 그거를 다 맞춰줄 수 있을 것처럼 하더니 결국에는 그 친구도 똑같았던 거지. 그래서 그 친구도 이제 나중 되니까 저의 성격에 좀 지쳤었나 봐요. 폭발하고 막 엄청 싸우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그냥 웃겨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왜 싸웠을까. 정말 별거 아닌 일인데? 지금이라면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제가 되게 어려서 뭔가 그랬던 일들이 진짜 많았거든요. 지금 이 기회를 빌어서 그 친구한테 사과를 하고 싶어요. 예민한 나를 만나서 고생했다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가 술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게 일절 없었어요. 저는 약간 가치관 자체가 술을 너무 약간 필요 이상으로 좋아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여자 문제도 엮일 수밖에 없다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서 일단 저는 무조건 싫어요. 그렇게 술 많이 먹는 사람. 저는 진짜 술을 못 먹기 때문에 어쨌든 술 먹는 사람이 너무 싫은데 그 친구는 그런 일이 진짜 없었다. 좀 서투르기는 했거든요. 애정 표현도 잘 안 해주고 좀 저를 서운하게 만드는 일도 많았는데 서투른 게 문제를 일으키 키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서투른 거를 가르쳐 놓잖아요. 나한테 잘하게 가르쳐 놓으면 헤어지면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나한테 배운 거 그대로 약간 내가 인수인계 해줘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잖아. 근데 그거 조금 꼴보기 싫은 것 같아. 진짜 내가 가르쳐 놓은 사람만 몇 명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지금 만나러 가는 친구는 진짜 저랑 만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표현 진짜 아예 못했던 친구인데 시켜서라도 표현을 했었고 갑자기 아련해지네. 제가 시계를 봤는데 지금 벌써 만나러 가야 될 시간이 임박해 와가지고 너무 급해서 일단 아이라인을 그리고 와줬고요. 썰 풀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호다닥 그냥 메이크업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다가 만나는 거 놓치고 집으로 가버릴 것 같아. 이 컬러는 또 다른 컬러처럼 막 엄청 티가 나는 컬러가 아니라서 울먹한 그런 또렷한 느낌 주기 되게 좋아요. 오늘 내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이 펄을 바를까? 어,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뻐. 역시 펄을 발라야 돼요. 그래야 마음의 약간 안정감이 펄을 발라야 돼, 진짜. 눈 밑에 살짝 붉은 느낌이 나는 이 글리터를 전체적으로 깔아줄게요. 나 너무 예뻐서 반하면 어떡하지? 나 유부녀인데. 속눈썹은 제가 원래 붙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붙이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마스카라만 해줄게요. 속눈썹까지 붙이면 생각해보니까 너무 티나게 꾸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존예가 돼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뭔가 좀 구차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스카라 정도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게요. 제가 이 마스카라도 진짜 좋아하는 게 또렷하고 깔끔하게 발려요. 가닥가닥 뭉쳐지는 것도 잘 되고 쪽집게로 살짝 정리를 해줄게요. 이렇게 디어 달리아 글리터 엔젤 티어스 컬러예요. 베이비 핑크 같은 그런 색감의 글리터인데 제가 까마귀 까마귀 막 하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까마귀는 뭐냐면요. 까마귀가 날아다니다가 반짝하는 걸 보면 물어가잖아요. 그것처럼 반짝이에 미쳐있는 사람들을 까마귀라고 하거든요. 근데 까마귀 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제가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꼴
골프를 갔었는데 김밥을 먹고 놔뒀었어요. 근데 걔가 김밥을 물어 간 거예요. 근데 김밥을 물어 가는데 쓰레기는 가다가 버려요. 진짜 대박이죠.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너무 똑똑해요. 그러면 나는 까마귀니까 똑똑한 건가? 어쨌든 까마귀는 그런 거랍니다. 파밍의 파우더 블러셔. 보통 우리가 파우더 쓰는 이유가 모공 같은 것들을 매끈하게, 요철 같은 것들을 커버하려는 목적도 있잖아요. 요 블러셔도 딱 모공을 메워주면서 피부 보정을 한 것처럼 그렇게 연출이 된대요. 일단 파우더 퍼프에는 균일하게 안 묻어나는 편이에요. 퍼프 때문에 뭔가 이 모공이 메워지는 느낌은 뭔지 알 것 같은데 이 퍼프를 균일하게 안 붙이면 여기도 조금 얼룩덜룩하게 발려요. 어? 근데 예쁜데? 균일하게 펴주니까 되게 예쁜데요? 아 그리고 이게 확실히 파우더니까 여기가 완전 메워지네. 이 광감이 조금 확 죽어요. 아 이거는 근데 퍼프보다 브러쉬랑 썼을 때도 궁합이 괜찮은 것 같은데 발색은 퍼프로 했을 때가 좀 잘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아 느낌이 다르네. 아 요철 커버가 퍼프가 더 잘 되네. 여기 퍼프로 한 게 훨씬 예쁘긴 하다. 그리고 단점을 제가 또 생각을 해냈거든요. 이게 이런 파우더 가루 타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개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예뻐도 여행 갈 때 못 가져간다? 보통 이런 파우더들은 마개 없으면 비행기 탈 때는 조금 새는 게 어쩔 수 없이 있더라고요. 러블리, 여리여리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그리고 제가 범이를 먼저 만나러 가야 돼. 왜냐면 범이가 허락을 안 해줬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미.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 왜 안 되는지. 아니면 셋이 보자고 해야겠다. 저는 이제 이렇게 끊어가지고 미간 사이도 살짝 봉긋하게 여기만 딱 해줄게요. 클리오의 벨벳 립펜슬 피치 베이지. 하트 모양으로 이 음영을 주고요. 입꼬리 부분 이 피치 베이지 컬러가 어떤 립이랑 같이 발라도 되게 자연스럽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그라데이션을 음영감을 좀 주고요. 이런 느낌. 시어 블러링 매트 스틱 2호. 약간 이런 톤 다운된 코랄 컬러여가지고 입에다가 발라주고 제가 이 컬러는 처음 써보거든요? 다른 컬러를 써봤었는데 이게 질감이 진짜 예뻤어요. 진짜 블러블러하게 번진 듯한? 좀 수채화 같은? 그런 립 표현이 돼서 진짜 예뻤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인중까지 조금 침범해서 이렇게 올라와주면 블러블러한 립이 됩니다. 밤인글로 뉴로즈 컬러 깔아줄게요. 채도감이 있는 립을 한 번 더 깔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아주 상콤한 메이크업 끝났어요. 여러분 저 메이크업 완성하고 이제 뭐 헤어스타일도 하고 옷도 이렇게 입고 와줬는데 어떤가요? 막상 만나러 갈 생각하니까 조금 떨리는데요? 근데 뭔가 오늘 메이크업이 너무 잘 돼서 좀 약간 자신감이 풀 충전된 상태예요. 어쨌든 지금 빨리 호다닥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화를 해볼 건데요. 5분 정도 거리에 진짜 예쁜 카페가 있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야외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로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뭐해? 밥 먹어? 아, 아니 혹시 여기 근처 잠깐 와줄 수 있어? 전에 만났던 애가 있는데 와갖고 할 말 있다 해서. 근데 범이 와줄 수 있어? 만나도 돼? 싫은데? 만나면 뭐해 근데. 아니 뭐 갈 수는 있는데 때리면 어떡해 내가. 범이가 범이 왜 때려. 너가 모르는 애일걸? 그래? 응. 와주면 안 돼? 아 일단 알겠어. 그러면 아니, 내가 위치 보내줄게. 언제 올 수 있어? 바로 갈게. 저도 지금 그냥 카페로 가도록 할게요. 뭐가? 내가 뭘. 아니 진짜 그렇게 안 좋게 끝난 애가 아니라니까? 아니 그 안 와도 돼. 나는 좀 양심에 찔려서 그냥 같이 보자고 하는 거야. 네. 어? 왜 거기서 와? 왜? 뭔데? 누가? 누군데? 아 나 오면서 그 생각했어. 내가 놀랄 만한 사람일까? 나 그 생각을 하고. 놀라겠지 당연히. 모르겠지. 한 5년 됐을걸? 내가 결혼 직전에 만났지. 아 근데 왜 이렇게 사람 약속 시간을 안 지켜. 6시까지 온다 했으면 너한테 6시까지 오라고. 아 전남친이 나야? 당연히 너지 전남친. 그러니까 내가 오는 거네 그냥? 어 뭐야. 아니 이게 그냥 내 콘텐츠를 위해서 너를 부른 거야. 아 그건 알고 있었어. 그래? 응 그럴 것 같았어. 아니 왜냐면 결혼하기 전에는 영상도 많이 찍고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서 막 우리 브이로그 같은 것도 많이 안 찍고 그래서 그 전 남친일 때 많이 찍은 그것처럼 영상을 많이 찍어보고자. 아 뭐야. 나 이런 거 못하겠어. 너무 심심하잖아. 나는 누가 올 줄 알았어. 왔으면 좋겠었어? 내 전남친이 누가 있는데. 나 그 전남친이라고 속이고 나에게 되게 특별한 어떠한 사람이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누구? 난. 예를 들면? 모르지 그거는. 지금 약간 김 빠졌어? 좀 빠졌어. 처음에 안 속았지 근데? 안 속았지. 완전 안 속았지. 그러니까 이 거짓말에 숨겨져 있는 서프라이즈가 있을 줄 알았지 나. 나 이런 걸 못하겠어. 망했어. 이번 콘텐츠 엄청 오래 공들여서 찍었는데 그럼 결론 안 속았단 거네? 완전 안 속았지. 영상 보면서도 안 속으려나? 응. 나 그렇게 치려고도 했었어. 그러면 너도 나 전 여친 만나러 갈 때 같이 갈래? 이렇게 치려고 했었어. 그러면 네 진짜 찌질하게 나왔을걸? 다행이다. 그래도 영상에서 좀 스윗하게 나올 거야 이번. 아 그래? 아까 전화할 때. 아 때리면 어떻게 했나? 응. 아니 갈 수는 있는데 때리면 어떡해 내가? 범이가 범이 왜 때려? 여러분 범이는 떠나갔고요. 여러분들한테도 범이한테도 깜짝 카메라 완전 대실패. 진짜 거짓말을 너무 못하겠어서 와 뭔가 중간중간 소중이들한테도 너무너무 티가 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범이도 이미 진작부터 알고 있었고 더 신박하게 거짓말을 쳤었더라면 속았을 수도 있겠는데 안 속았대요. 어쨌든 이번 영상을 찍은 건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제 범이와의 이런 영상들을 조금 더 자주 보여드리고자 시작을 하는 느낌으로 알림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영상 열심히 찍을 테니까 지켜봐 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